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하고 저번에 인형 만들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걸 가져와 봤는데,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짠! 이거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며 이 글라스 데코를 샀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 도면을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프린트로 뽑았고요. 이제 이거를 따서 제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요. 생각보다 색이 없네? 어쩌지? 저는 우선 제일 만만한 메타몽을 해볼게요. 종이를 여기다 놔주고 그 위에 이 투명 판때기를 놓고 검은색으로 먼저 테두리를 해줄게요. 이상한 것 같은데? 귀여워. 됐다. 이제 테두리를 다 했으니까 이쑤시개로 좀 다듬어 줄게요. 다 됐다. 자, 이제 이 반짝반짝거리는 핑크색으로 몸을 칠해줄게요. 짱 귀여워. 자, 이제 입안을 이 진한 핑크 색깔로. 귀여워. 아, 너무 재밌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마르는데 8시간 이상 걸린대요. 어쩌지? 아, 그러면 일단 이건 여기다 두고 두 번째 그림은 이 페코를 해볼게요. 너무 재밌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형 만들긴 진짜 비추거든요. 근데 이거 글라스 데코는 진짜 추천해요. 완전 재밌어요. 망했어. 이렇게 망해버리면 휴지로 닦으면 돼요. 너무 좋다. 너 진짜 잘했다. 완전 잘했지? 오, 야, 이거 뭐야? 섞은 거야, 색깔? 아니? 아니야, 이거 어. 색깔이야, 그냥? 재밌어? 완전 재밌어.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여러분,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재밌어요. 짠! 페코. 여러분, 저 글라스 데코에 좀 재능 있지 않아요? 아, 너무 뿌듯한데? 이제 색을 칠해주면 되는 살색이 없어요. 아, 노란밖에 없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선 이 핑크색으로 혀랑 리본을 칠해줄게요.
머리카락이랑 리본이랑 헷갈렸어. 어떡해. 색칠해 소망하네. 이걸 어떻게 살리지? 나한테 굳은 다음에 떼야겠다. 저희 엄마도 하기로 했어요. 진짜? 검은색으로 테두리 하면 돼. 했어? 가봐. 엄마가 한 번호. 귀여워. 내가 얘기하는 요령 알았어. 이러고.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예쁜데 망칠까봐 두려워. 이제 피부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망칠 것 같아. 뭐야, 안 돼. 이게 노란색으로 얼굴을 칠하니까 심슨에 가깝지 않아요? 이렇게 된거 그냥 머리까지 파란색으로 칠해야겠다. 오, 엄마가 했어요. 귀여워. 이게 뭐또딴거 할래? 아니 안 할래? 야, 한 번으로 만족? 가는 거야? 제가. 와, 끔찍한 혼종이야.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안 묻었다. 피곤하다. 그래도 이건 재밌어요. 인형 만들기는 힘들었는데, 이거는 재밌고 쉽고. 그럼 우선, 이 메타몽이랑 페코, 그리고 엄마가 만든 보노보노 마르고 나서 내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다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